빌 수 있는 걸로. 오케이. 1등이 꼴찌한테 빌 수 있는 걸로. 하나만. 무거운 어디 있어? 아이씨. 요염하게 하고 놀라, 표정은 놀라야 돼요. 표정은 놀라야 돼요. 아, 요염하게 어떻게 놀라? 표정은 놀라야 돼요. 야, 오바야, 오바! 야, 나무 안 보겠다, 나무 안 보겠다. 아, 나 찍었어, 아, 야, 야! 야, 야! 야! 안 해! 안 해! 비보이 자세로밖에 없어. 뭐야, 300개 찾았어! 야, 야, 야. 네. 우리 슈가 씨부터. 자,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민과 어부발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 사진 찍기. 아, 엘리베이터 앞에 찍었습니다. 아, 엘리베이터네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어부발 맞죠? 네, 제가 위에 얼. 네, 어부발 했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지인 제이홉과 형들과 키순으로 얼짱각도로 X 표시를 하면서 사진 찍기. 진 제이홉과 형들과 이렇게 중복이 가능해요? 진 제이홉과 형들과 그럼 진 제이홉의 형들과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형들과는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우리 형 데려왔어야 됐네. 그렇네. 아 그럼 얘 얘는 뭐 하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죠. 1점이 지금 아쉽기 때문에 형이랑 저랑 별로 차 안 나요. 다 실패예요 이게? 이게 다 실패를 하는데? 하나 실패하면? 아 미리 뺐어야 됐죠. 그렇죠 미리 네. 뺐어야 저는 됐죠. 저는 윙크 안 돼가지고 자, 윙크 뺐잖아요. 낙장 불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이너스를 자, 하는 거죠. 오케이 낙장 와 불입. 이거 진짜 야 잔인하다. 야 손 대지 마세요. 자 우리 판정 수가 지민과 벽에 기대어 사진 찍기. 이건 뭐 맞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에 RM이 회의실 앞에서 천장이 보이게 화난 표정. 어 잠깐만요. 이게 사진 찍기가 두 개가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RM이 회의실 앞에서 사진 찍기, 천장이 보이게 사진 찍기, 화난 표정으로 이렇게 두 개 괜찮습니까? 아 진짜 돼요? 어 진짜? 그래. 휴가 전국과 모니터 앞에서 양반 다리로 앉아서 사진 찍기. 여기 모니터 있거든요. 이렇게 양반 다리 앉아서 휴가 전국 사진 찍고. 혹시 양반 다리가 확인되시나요? 안 보이는데? 근데 여기 전국이 다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슈가 제이홉과 스트레칭을 하면 나무가 보이게 사진 찍기. 이 스트레칭이 확인이 되시나요? 스트레칭 하고 있잖아, 지금. 둘 다 양쪽. 스트레칭이 보이나요? 이러고 있잖아, 지금.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 이건 뭐 제작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 이건 판정이에요. 저 야, 솔직히 잘 모르겠어. 야, 무섭게 몰아붙인다, 너네. 야, 너네 무섭게 파지 마라. 야, 내가 무섭게 몰아붙인다. 야, 나는 아, 스트레칭. 나는 첫 번째지. 나는 첫 번째지. 야, 너네는 몇 번째일 거 아니야, 야. 스트레칭으로 보인다고요. 아, 역시. 이거 스트레칭이야. 야, 내가 직접 했기 때문에. 야, 난 첫 번째인데 너네 몇 번째야, 지금. 아, 스트레칭이야. 무섭게 몰아붙인다, 너 기다려. 스트레칭 같아. 스트레칭 같다, 손. 난 표정에 한몫했다고 생각해. 두 명이면 충분히 의견을 들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스트레칭이 아닌 것 같다. 하나, 둘, 셋. 둘, 셋. 윤경이 조금 아쉽긴 해. 아. 오케이.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지민이 뒷모습으로 카페에서 사진 찍기. 여 카페잖아요, 안에. 요, 자, 어디 봅시다. 요 카페잖아. 요 공간이 아, 카페. 요 공간이 전부 다 그래서 카페야. 약간 이게 아, 뭐 그건 맞죠. 약간 번복할 수가 없지. 이게 약간 좀 그거였어. 치트키 같은 거였어. 아, 자, 슈가 RM과 V를 하고 힙한 표정으로 천장이 보이게 사진 찍고 바스테샷으로. 어? 천장이 어디 있죠? RM이 어디 있어, RM. RM이 여기 있어. RM은 여기 있는데 RM이 일단 안 보인다. 아, RM 얼굴이 안 보여요. 네. 아니지, 이거 RM이지. 자, 이거 아니 일단 천장이 안 보여. 천장 보이십니까? 혹시? 천장은 안 오케이, 보이죠. 오케이, 가자. 그래. 가 보자, 야 너네 한번 보자, 야 너네 한번 보자. 슈가 씨,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쉽다. 자, 정국이 눈웃음을 보이며 꽃받침을 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포스트잇을 들고 부끄러워하며 작품 앞에서 사진 찍고 있어. 오, 와. 이거 시원히 마신다고 진짜 고생했다. 야, 이건 대단하시네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포스트잇 들고 있었거든. 자, 이건 너무 대단하십니다. 오케이. 인정. 오케이. 자, 다음 나와라. 누구냐? 야, 내가 슈가한테 도움 많이 됐네. 아, 종구 형 오늘. 아, 재영도 열심히 했네. 어, 뭐야? 재영은 약간. 난 꼴찌만 안 하는데. 아트처럼 해놨네. 자, 제이홉과 서로 등을 맞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울 색깔 찍기. 자, 등을 맞댔습니다. 서로 거울.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등이 맞댔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등이 맞대야 되는 거. 아, 거울 색깔 찍기. 아, 오케이. 오케이. 봐줬다. 오케이. 자. 진 슈가와 사모나 앞에서 사진 찍기. 원래는 윙크였는데 윙크를 뺐어요 제가. 아. 그 전에 그래서 윙크를 안 했기 때문에 형이. 그래서 이거 그리고 제가 동생들과 조명이 보이게 사진 찍기. 동생들이죠? 조명 보이죠? 네. 내가 이거 진짜 찍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짜 이거 진짜 얼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 이건 인정이에요. 뭐 잘 해주세요. 자 그리고
동갑인 사람과 나랑 옷색이 다른 사람과 사물함 앞에서 사진 찍기. 네. 자, 옷색 옷 다르죠? 동갑이죠? 아, 제이홉이 1등하겠는데? 야, 이 형은 사물함 좋아하네. 자, 제이홉이 내가 방탄소년단이다라는 포즈로 다트 던지면 사진 찍기. 아니, 누구... 자, 잠깐만. 다트를 던지고 있나요? 아, 저 던지고 있어. 아니, 근데 내가 방탄소년단이다. 아, 이거 방탄소년단이지, 이거. 아, 이거 해줘야지, 이거. 이거 해줘야지. 이거 해야지. 아, 내가 방탄소년단. 아니, 이거 봐봐. 이거면. 아, 이거지. 야, 강군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국회에 대한 경례. 강군이 한번 해보세요. 어, 야, 봐봐. 방탄소년단이셔? 아, 저 봐봐요. 내가 방탄소년단 아니지. 나 방탄소년단 아니야? 나 방탄소년단이야. 나는 형만 인정하는 거. 나 방탄소년단이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이해했지. 내가 이해했지. 아, 투배. 오케이, 투배. 내가 이해했지. 야, 투배. 야, 나 매섭게 몰아붙인다. 자, 오케이. 자, 이게 방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방탄소년단이다. 이게 방탄소년단. 아, 호미 형이 방탄이니까. 이건 방탄이지. 형, 나 손 들고 있는 거 똑똑해 보고 오케이. 있어요. 오케이, 저거 뭐야? 지금 남준이 손 안 들었어? 야, 뭐야? 야, 이게 방탄소년단이야? 저는 그렇게 응?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방탄소년단인데? 아니야, 채요. 너까지 손 들면 내 표잖아. 방탄소년단. 아니지, 아니 본인은. 네. 그럼 3대 3이잖아. 그럼 제작진 판정에 맡겨야죠. 네. 아, 인정? 야, 진짜. 야, 이 친구들 인정, 진짜. 아, 이거 진짜 인정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 인정할게요, 네. 인정할게요. 이건 진짜 억지 안 됩니다. 호명이 방탄이니까. 자, 제이홉은 차가운 도시 사람처럼 스크린 화면이 보이게 사진 찍고. 뭐 인정해? 아, 너무 따뜻한데? 뭐, 얼굴이 따뜻해요? 아, 너무 따뜻한데? 어떻게 따뜻해요? 아, 이토록 다정할 수가 있나? 아, 이토록 자, 차가운 도시 사람. 오케이, 오케이, 인정. 자, 진과 신이 난 표정으로 춤을 추며 아트팡 앞에서 사진 찍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신났어. 네, 자, 그리고 슈가 제이홉 정국과 거울 셀카 찍기. 거울 셀카 찍었죠. 아, 오케이. 자, 그리고 정국과 화장실 표지판 앞에서 사진 찍기. 화장실. 아, 맞네. 네. 자, 제이홉 지민과 눈싸움을 하면 오프닝 장소에서 사진 찍기. 오프닝 장소입니다. 아, 맞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점입니다. 이거는 못했습니다. 자, 끝입니다. 와. 야, 정직하네. 야, 씨. 다 죽었다. 휘말린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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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억해. 야, 매섭게. 슈가 형도 나 기억해. 둘 다 나 기억해. 매섭게 몰아친다, 이제. 야, 난 다 동의했어, 다 야, 동의. 친구 무서운데. 나도 다 동의했다, 나 다 동의. 나는 냉정하게 평가했다, 이제. 와, 진짜. 물었나? 감별사. 오케이. 자, 오케이. 감별사 자. 나 프로 감별사입니다, 지금. 나 혼자 무표정으로 근접샷으로 마음대로 찍기. 요거 인정. 아, 이거는 약간 좀 애매하긴 해. 지민은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랑 옷 색깔이 다른 사람과 카페에서 사진 찍기. 여기가 카페가인지 아닌지. 여기 자체가 카페잖아. 아니, 여기 밖에 나가. 이건 저는 제작진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카페야. 카페 안 갔으신 아니, 분은 손 들어 달래요. 카페가 솔직히 카페 같진 않아. 사진만 봤을 때는. 이건 아니죠. 사진만 봤을 때는 몰라. 딴딴. 이 장소를 알기 때문에. 남준이 형, 나 손 안 들었다. 오케이, 뭐. 기억해라. 아니, 뭐. 알겠습니다. 자. 자, RM 지민과 거울 셀카 찍기.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고요. 아, 맞아요. 난 가만히 있을 거야. 자, 지인 RM B와 귀여운 척하고 바닥이 보이게 사진 찍기. 인정! 자, 바닥 보이시고요. 자, RM과 동생과 핑크 커튼 앞에서 사진 찍었습니다. 오케이. 자, 맞죠? 인정. 자, RM, 제이홉과 보조개를 보이며 행복한 모습으로 계단 앞에서, 아니, 계단에 앉아 사진 찍기. 계단. 자, 슈가는 마음대로 찍기. 아,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슈가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슈가는 마음대로 찍은 거예요, 저랑. 오, 그러네. 맞잖아요. 마음대로 찍은 거예요. 야, 이게 네 마음이야? 내 마음도 있다고. 형의 마음은 저랑 찍은 거였어요. 슈가는? 마음대로 찍어도 돼. 너 마음만 있냐? 이거는 뭐 이거 오케이. 오케이 하나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인정합니다. 진짜, 야, 와. 네. 자 카페 한 솔직히 인정합니다. 매섭게 몰아친다. 아직 시작 안 했어. 자 이제 난 끝났다 이거지. 오케이. 자 야 우리 진영은 진짜 열심히 했어. 진영은 아, 통과. 형, 자 누굴 겠어요? 진 RM과 아이돌 포즈로 분노의 참 표정으로 모니터 앞에서 사진 찍기. 인정이에요. 자 B는 호랑이처럼 예쁜 포즈로 작품을 잠깐만요. 작품? 작품으로 볼 수 있어요? 난 인정해요. 인정이야? 야 고맙다. 그리고 봐봐. 야 태영이 얼굴이 작품이잖아. 야 너무 훈훈하다. 고맙다. 아 태영이 얼굴이 작품이잖아. 야 너무 고맙다. 됐어. 야. 아니 잠깐만 이걸 작품으로 볼 수 있나? 아 작품이야. 형이야 작품인데. 야 제이홉 정국과 오케이 설치미술. 환한 표정으로 두 팔을 벌리고 의자에 앉아서 사진 찍기. 아, 오케이 인정. 오케이 고맙다 인정. 진영 내 화난 거 맞아요? 잠깐만 진영 화가 안 났어요. 저 아니 화났어. 귀가 빨개졌잖아요. 귀가 빨개. 여러분 잘 봐.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진영 귀 빨개지면 딱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화났어. 아 오케이 화났어 안 났어. 다 수결해 다 수결. 눈썹이 화가 났네. 보이네 보이긴 한. 자 화났어 손. 화났어 손. 화났다. 화가 났긴 했어. 야 고맙다 얘들아 어떻게 내가 저리라도 난준이야. 자 뭐야 한다고?
지인 RM 지민과 어깨 동무하고 환하게 웃으며 벽돌과 사진 찍기. 아, 사실 저는 어깨 동무를 하진 않았습니다. 어, 안 했네 진짜. 아니, 네. 아니야, 내가 하라고 했잖아. 아니야, 남준이가 했어 어깨 동무에서. 아니 내가 하라고 했잖아. 하지만 지민이 씨는 어깨 동무를 하고 있나요? 아니야, 지민이 아니야, 나한테 했어. 자, 마지막. 지인 제이와 비와 일렬로 서서 소화전에 보이게 사진 찍기. 오케이, 소화전 보이죠? 이제 자, 네. 자, 지민 씨. 자, 여러분 딱 들어야 될 게 나 다 인정했다. 진짜. 하지만 내 건 끝났다는 사실. 아, 하지만 우리는 끝났지. 난 지나갔어. 와, 진짜 사람들 이렇게 나가. 하지만 난 지나갔다는 거. 난 다 인정했다. 일단 네. 처음부터 해봅시다. 아, 일단 너가 납득시키면 돼. 아, 근데 지민이는 좀 잘 찍었어요. 지민이 원래 잘 찍어. 동갑과 도도하게 액자 속에서 사진 찍기. 어디가 액자도? 아, 이거 해석하기 나름이야. 아니야, 도도한테 V를 해? 도도한 거, 도도한 V를 액자 속에서가 약간 좀. 액자 속에서가 좀 걸린다. 이건 좀 아니지.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게 어떻게 액자 속일까? 이건 다 수결이다. 손 들어. 액자 속이 아니야. 액자 속에서다.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어떻습니까? 자, 아닙니다. 애매하긴 해. 아, 나 인정이야. 마음이 아프다. 자, 나 오케이. 자, 동생들과 상큼하게 도레미로 사진 찍. 이거 미래도 아닌가요? 이거 도레미가 아니라 혹시 미래도 아닌가요? 아니. 나가. 아니 그냥 저는 나가. 빨리 나가. 와, 진짜 예리하다. 와, 아니, 미래도잖아. 예리했다. 아니 도레미는 예리했다. 이렇게 가야지. 역시.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정이 상큼한가요? 나 상큼하게 찍었던 거 같은데. 아니야. 지금 근엄해. 진지해. 아, 정국 씨 표정이 뭐? 난 너무 근엄해요. 근엄해. 아니 이게 난 상큼하게 이렇게 찍기 한 건데. 아니야. 태영 씨 표정은 표정. 아, 태영이가 약간 이래요. 뭐가 상큼해 그게? 아, 상큼한 거랑은 조금 약간 이렇게 좀 이런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상큼하다는 게 뭔지 제 차례 때 보여 드릴게요. 자, 지금 보여 주세요. 하나, 둘, 셋. 그래, 셋. 그래, 요거지, 셋. 그래, 요거지. 너 진짜 조심해. 야, 태영아, 좋다. 야. 태영아, 나 도와줄게. 아니, 이거는 나머지 두 동생의 고도의 심리적이다. 너 조심해. 도와줄게. 자, 다음. 잠깐만, 나 그냥 다섯 개 오면 뭐해, 야. 자, 다음 컷 갈게요. 아, 이게 누워있지가 않아. 자, 멤버 두 명과 눈싸움을 하며 안마 의자에 누워서 사진 찍기. 아, 이건 뭐. 아, 맞아. 앉아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건 인정할게요. 인정. 형, 그러면 안 돼. 아, 근데 이거 멤버 두 명과 눈싸움인데 내 눈이 안 보이는데 괜찮아? 판단해주시죠. 나 매섭게 뭐라고 치나니까 너네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 아, 자, 눈이 보이긴 해. 형, 나랑 아까 악수했잖아. 네. 아, 형, 이거 눈이 보이긴 해요. 보이긴 해. 자, 이거 인정할게요. 제가 눈을 다시 뚫어드릴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진짜 태세전은 장난이다. 자, 다음 사진. 형들과 어부바를 하고 다트 던지며 사진 찍기. 자, 슈가 형 혹시 형 맞나요? 제가 사실 96년생이에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형들과 어부바를 하고 다트 던지며 사진 찍기인데 이건 다트를 던지는 게 아니라 잡는 거 아닌가요? 다트 들고 있다고 말하지 않나요? 날리고 있는 사진 찍을 그럼 아까 누구야? 근데 어부바야. 왜냐면 내가 업었어. 그니까 내가 업었어. 근데 이게 어부바는 제작진 아 제가 그대로 재현할게요. 약간 이거 상당히 냉정하게 판단하지 네.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 잘해. 나는 개인적으로 어부바 같아. 아니야, 근데 이제 제작진 팀께서 나는 아니에요. 나 객관적으로는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인정하자. 아, 인정합시다. 지민 씨가 진영보다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어부바라고 사실 저 항상 볼 수가 있지 않아요. 아, 일단 하지만 잡았으니까. 내가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올라갔다. 이제 드디어 리더 역할을 하는구만. 투표해. 아,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제작진 이런 역을 맏형이라고. 이거는 제작진께서 오케이. 자, 오케이. 나 진짜 하나하나. 자, 다음 차. 멤버 4명과 근접샷으로 거울셀카 찍기. 아, 요건 뭐 인정이죠. 아, 인정입니다. 네, 이건 인정해야 돼요. 자, 멤버 3명과 점프를 하며 오로라 앞에서 사진 찍기. 어, 이거 제이홉이 지금 땅에 붙어 있는 거. 자, 그래서 제가 할 얘기가 또 있어요. 보세요. 아, 그림자가 제이홉 안 떴네. 떴어요. 그림자가 형 바닥에 붙어 있는데 그림자가 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림자가 왜 떠 있어? 그림자가 떠 있잖아요. 여기 그림자 여기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솔직히 맞아요. 이거 뛰긴 했어요. 뛴 것처럼 보이는데. 그럼 인정하겠습니다. 야, 지민아. 오케이, 인정할게. 자, 오케이, 인정합시다. 자, 어차피 지민 씨가 1등이야. 자, 매섭게 몰아칠 시간이다, 이제. 지민아, 그 시간이 왔어. 나 아무것도 안 했다. 야, 정국아. 자, 일단 가봐. 조용하신 한 분이 네. 있습니다. 아, 나는 정국. 해가지고. 내 김태형 과연 궁금하다. 야, 정국. 저 수많은 것 중에 몇 개가 인정을 받을지. 야, 정국이 공격 잘하면 내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야, 매섭게 몰아친다, 가자. 가자. 와, 이 뒷사람이 아니야. 공감이 아닌 사람과 조명이 보이게 사진 찍기. 맞아, 조명 보여. 조명 보이긴 해요. 깨 아니야? 조명이야. 아, 조명 뭐 저건 뭐 인정이네요. 조명이 자, 보이네요. RM은 제이홉, 지민, 정국과 해맑은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서 사진 찍기. 저 좀 다 해맑은지 한번 봐주세요.
무섭다. 자, 정국은 비와 상큼하게 마음대로 상큼해요. 아, 상큼합니다. 인정해야지. 맞아요. 인정할게요. 자, 진지민과 가만히 서서 오로라 앞에서 사진 찍고. 오로라가 뭐야? 저 벽. 어, 어 잠깐 오로라 뒤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아니 그치, 오로라 뒤지, 오로라 앞에 앞이잖아. 어쨌든 앞에서 찍은 거잖아. 아니지. 앞에서 정면 카메라로 찍은 거. 근데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 그것도 해석하기 나름. 이거 근처에서 찍은, 찍은 거. 그 앞에 바로 앞에서 찍은 거. 오로라니까 맞아. 아니 감독님이 끄덕끄덕했어. 투표 안 해요? 맞아요. 인정합니다. 예. 네. 아 투표 안 해? 왜 투표권 있어요. 눈을 감고 옆모습으로 계단에 앉아 사진 찍기. 근데 옆에 보면 계단이 있어요. 아 그럼 뭐 인정이네요 이거. 같은. 야 잘 나왔어. 동갑이 아닌 사람과 귀여운 모습을 한번 이제 누워서 사진 찍기. 전 앉았어요. 오케이 인정. 잠깐만 아니야. 눕지를 않았네 그러고. 어, 앉았어. 아마 이제 누워서 이거 뭐 어떻게 보십니까? 앉았죠. 앉아서 이렇게 기댔어요. 띠띠띠띠띠띠띠띠. 자, RM 정국과 의자에 앉아서 사진 찍기. 의자에 뭐 이건 사진 찍기. 맞습니다. 그리고 진수가 정국이가 아 정국과 계단 제일 윗칸에 사진 찍기. 여기 보면 계단 윗칸이에요. 이게 윗칸인지가 자, 계단 제일 윗칸인지 한번 자기가 찍어놓고 자기가 찍어놓고 계단 제일 윗칸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지. 아 근데 난 이게 계단인지도 모르겠어. 그러게요. 계단에 정을 어떻게 사진상으로 보니까 옥상까지 가야 계단 위 아니야? 야 진짜 이 악마들. 아니 사진상으로 보니까 이게 계단인지를 모르겠어. 저도 그 말에 좀 공감이 돼. 벽돌 앞에서 사진을 찍기. 어 이게 벽돌 앞인지 한번 판정을 부탁드릴게요. 여기 기둥 벽돌입니다. 자 이게 벽돌이라고 기둥과 하기에는. 벽돌. 아, 벽돌은 그럼... 제 거에 있어요. 제 거에 벽돌이 있는데. 그럼 벽돌. 네 여기도 벽돌입니다. 어떻게? 저건 철근 콘크리트야. 내 거 봐봐. 내 거에 벽돌이 있어. 내 거에 벽돌이 있어. 벽돌 한번 보여주세요. 벽돌이. 이게 아, 벽돌이야. 이게 벽돌이죠. 그... 벽돌 정확합니다. 그렇지. 자 초상부터. 자 이게 벽돌이 아니라고요? 이거죠. 아니죠 이거죠 이것. 그건 철근 콘크리트. 야 이건 벽돌이죠. 이건 콘크리트죠. 자 나랑 옷색이 나랑 옷색이 똑같은 사람과 시오디브라고 액자 속에서 사진 찍기 이겁니다. 여기 액자 속에서 사진. 아 그래서 나 아까 어, 약간 여기 노란색. 아니 윤기가 입이 시옷이 아니라 일자야. 그렇긴 하네요. 자 요거 어떻게 진짜 이 악마들 이게 액자 속이라는 게 악마냐 액자 속이 이쪽에서 사진을 찍었고 아 근데 야, 살아있는 보였으면. 악마가 여기 있구만. 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옷부터도 아이보리와 흰색이에요. 야, 이 어떻게 이 흰색? 야 태영아, 난 최선을 다했다. 아 근데 나는 태영이 이거 맞는 것 같긴 해. 아니라니까. 자 아니야 그냥 아니라니까. 자 제작진 아니야 그럼. 아니 지미가 여기 대표는 아니잖아요. 네. 야 다수결하자 다수결. 아니 다수결하자. 그러니까 여기 대표는 아니시니까 태영아 다수결을 하든 다수결하자. 뭘 하든 손들자. 자 이거 맞다. 네. 자 동의한다. 하나, 둘, 셋! 빠빠빠. 아, 근데 이게 액자 속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 나 액자 그러니까 속 때문에. 이거 좀 멀리 찍어. 누가 찍었어, 이거? 알겠어요. 태영, 형 분위기를 좀 봤다. 지미가 찍었고요. 아니, 근데 내가 같이 찍었던 사람으로서. 아니, 너가 그냥 찍으라는 것만 찍었어. 찍은 건 아는데, 그 액자 같지가 않아. 자, 다음을 할게요. 자, 방탄소년과 호랑이처럼 푸른 곳에서 사진 찍기. 자. 호랑이처럼. 여기, 이건 나. 뭐? 아, 인간 호랑이네. 야 이거 호랑이다 호랑이야. 이거 인간 호랑이다. 방탄소년단 맞네 여기 있네. 방탄소년단이고.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솔직히 너무 똑똑했어 이거. 야 진짜 똑똑했다 저거는. 그래 네, 인정합니다. 이거 진짜 똑. 이건 인정요. 네, 인정할게요. 매주고 당근 줍니까? 아 네. 야 요거까지 막으면 진짜 나쁜 놈 될 것 같아서. 아 이제 말 안 하고 있잖아. 막판에 좀 세탁하려고 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눈싸움을 하며 옆모습으로 회의실 앞에서 사진 찍고. 좋아. 아 정확한 것 같습니다. 좋아. 오케이 성공. 이거 성공. 뒷모습으로 카페에서 사진 찍기 이거고요. 근데 그거 아니야? 내가 거의 다 찍었어. 한 마디만 해도 되나요? 아니 주어 없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 혼자 없다고 혼자 해서 저는 납득이 되면 된다. 그럼 납득은 돼요. 납득은 네. 돼요? 납득은 돼요. 감사합니다. 납득은 돼. 오케이 일단 납득은 되니까 오케이. 자, 납득은 돼. 자 점프를 하며 평온한 표정으로 도도하게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진을 찍기. 오, 야, 자. 인정이다. 자 이건 뭐 너무 인정합니다. 자 지는 토끼처럼 울상으로 부끄러워하며 모퉁이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게 대박이라니. 와. 나 진짜 이거 형이 해준 거는 진짜. 야 태영아. 야 너는 진짜 잘해야 된다. 태영아. 너 나한테. 이건 예술 사진이다. 자
야, 시너지를 잘 썼네. 야, 그 밑에 게 대박이야. 자, 짐, 비와 놀란 표정으로 유연해 보이는 모습으로 서로 가위바위보를 하는 모습으로 따봉을 하고 조명이 보이게 사진 찍고 조명이 보이고 자, 이거 조금 잠깐만 하고 가위바위보를 하고 야, 있습니다. 이게, 보이고. 이게! 와, 진짜 너는 진짜 와, 이걸 해냈다고? 솔직히 조명 보이고 유연한 모습 가위바위보 하고 있고요. 따봉까지 두 명이서 야, 태형아 큰절 안 하고 뭐하냐, 넌 나한테. 야, 야, 이번에, 야, 이번에 추석 인사 들고 가라, 야. 유연한 거 어떻게 유연한 표정 어디 갔어? 유연한 게 허리를 좀 유연하게 일단 이쪽에 보이게. 일단 이쪽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가위바위보 하면서? 그리고 놀란 표정. 놀란 표정. 인정! 인정, 인정. 자, 자 끝났어? 끝났어. 야, 이거 치열했다. 지금 태형이, 지민이 빼고 다섯 명 중에 한 명이야. 아, 나는 일단, 나는 1등은 아니야. 난 약간 불안해. 뭐가 꼴등이야? 지민이가 1등이지 지금 숫자로 보면. 카드가 다섯 개니까. 자, RMC 18점. 오, 야 높다. 진씨 19점. 오, 씨. 뭐야? 진짜로? 야 남준아. 내가 말했잖아요. 어. 야. 독자 정씨 19점. 오. 아. 아. 뭐야? 뭐야? 아. 휴가씨 31. 어,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왜? 어? 왜? 어? 잠깐, 설마 나 6등이야? 경합인 것 같은데. 6등이야? 지민씨 43. 지민이 1등이다. 태형이요. 왜? 태형씨 48점. 와. 48점. 와, 진짜? 나 3이야. 왜? 나 진 거야? 나 꼴등이라고? 나 그렇게 많은데? 네? 아니야, 내가 꼴등인 것 같아. 오비씨 30점. 아 진짜 3점? 오케이. 아 진짜 내가 지금 얘가 더 높아요? 방송 잘하시네. 아 분명 뭐야 그럼 누가 꼴등이야? 야 헐뜯길 잘했네. 형 제가 되게 열린 마음으로 형 거 본 거 알죠? 나 졌어요? 1등은 왜? 이게 우와, 점수 계산 어떻게 되는 건데요? 1등은 와 남준이 형 와 태형이의 소원 하나 들어주면 됩니다. 점수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곱하기예요 곱하기? 달방할 때 하면 되겠네요. 그 오늘. 자, 사실 오늘 미션에는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어? 어? 스파이요? 모르셨죠? 나 아니다. 아니야? 야, 진짜. 야, 얘가 다섯 개 찾았는데. 야, 너냐? 아니다. 한 번에 덤벼라. 너 어떤 건지 알고 있어 지금. 시간 없다. 야, 어딘지 알고 있어. 진짜 한 번에 덤벼라. 야, 너 한 대 시험하다 여섯 대마다 임마. 이 집 바닥 받고 찾았지. 야, 얘가 다섯 개였는데. 와, 이거 충격적인데 진짜? 설마 태형이야? 스파이 정국이랑 태형이 얘 표정 관리 안 되는데? 야 나 진짜 표정 관리 안 될 정도로 진짜 충격이야. 정국이 아니야? 난 진짜 아니야? 아무것도 몰라. 진영 아니야? 지금 불러드린 1등과 꼴찌가 있지만 이거 왜야 임마. 여기서 스파이가 출연한 사진은 마이너스를 칠 겁니다. 에? 너냐? 야 너야? 재욱 너냐? 야! 재욱 정수 왜 마지막에 발표했어요? 재욱 정수를 마지막에 발표했어요. 재욱 정수를 마지막에 발표했어요. 우리 그렇게 복잡하게 가지 맙시다. 재욱 나도 안 된다. 야, 이제 끝냅니다. 누가 사진 제일 잘 찍어줬냐? 형. 야, 누가 사진 제일 많이 형이죠. 찍어줬냐? 뭘? 형이죠. 왜 나야? 누가 사진 제일 잘 찍어줬어? 형인 거 같아. 형 사진 제일 열심히 형인 거 같아. 제일 열심히 아니야, 안 찍고. 정국이야, 정국이. 정국인 거 같아. 정국아, 내 눈 봐. 너 얘 봐, 얘 가만히 있는 게 진짜 아니야. 정 눈피해. 너 눈피해. 진짜, 난 모른다니까. 야, 이거 진영이야, 이거 진영이야. 야, 왜 나야? 나 진영이야, 진영. 진영이야. 와, 이렇게 속냐? 오케이. 잠깐, 제가 꼴등이 할 수 있잖아요. 맞죠? 내가 꼴등이 할 수도 있어. 내가 고백할게. 내가 아, 잠깐만. 이러면 사고야. 그래요? 내가 근데 왜 형은 왜 사진 안 찍으려고 그랬어? 아니야, 뭐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이상한 멘트. 왠지 얘다. 아, 야, 그러네. 얘 내 사진 안 찍고 튀었잖아. 재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스파이. 형, 이해를 못했네. 형, 스파이요? 왜 나야, 임마. 왠지 알아요? 형, 다 찍어주려고 했어. 야. 너무 도와줬어. 야, 진영 아니면 호비 아니면 야 정국. 나는 서로 상부상조하지 않아. 앉아 그래 앉아. 진 재욱 정국 셋 중 하나예요. 제가 봤어요. 아니 나는 아니야. 지민인 것 같은데. 야 나, 내가 안 들어간 게 진짜 형, 많았는데. 형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30점인데. 만약 여섯 분이 스파이가 누군지 맞추시면 네. 그 스파이 미션에 실패합니다. 아 진짜? 야 진짜로? 어 그러면 저는 무조건 여러분. 미션에 성공시켜야겠네. 여러분. 자 스파이는 접니다. 자 나예요 나. 나. 조용히 와줘.
와, 뭐, 뭔 말이야, 뭔 말이야? 스파이 뭔 말이야? 잘했어. 뽑아주십시오. 자, 기용 1번 스파이. 김남준, 이 한 번 받쳐서 여러분과 사진을 찍어드리겠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자, 맞추, 진짜 스파이야? 너, 너 이거.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스파이예요, 여러분. 저요, 저. 여러분, 제 말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오늘 가장 멤버들과 많은 참여를 해주고 적극적으로 협조적으로 그거 너인데? 지민이 뭔가 갑자기 나서는데? 지민 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나서지? 나 진영이 아니 왠지 아니, 알아요? 미션이랑 별로 관계가 없대요. 왜냐 아니 다 마이너스 다 뺀다면서요. 난 품앗이 개념으로 그렇게 했을 뿐이야. 조만간 윤경일 수도 있어. 나 진영 너무 많은데? 진영 같아. 야 재영 토야 아니 야 우리 진영이 너무 진영 너무 많아 진짜. 아니 재희 형은 나 진짜 많이 도와줬어. 그래서 나 재희 형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줬고 추가해달라는 거 나 솔직히 피했어. 아니 난 모르겠다. 나는 6분의 1이니까 뭐 누구나 아무나 자, 찍어라. 자 우리 여기서 제일 많은 사람 고른대 그냥. 그럼 투표하자. 투표할게요. 품앗이 몰라 품앗이? 나 잘 찍어준 애들한테만 찍었어. 아, 그러니까 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형 제 눈을 바라봐요. 귀가 빨개지고 있다. 와. 아 진영 항상 의심당해. 옛날에 파랑마 할 때도 항상 의심당해. 근데 아니었잖아. 야 나는 파랑마 할 때도 두 명 이상이 나 쳐다보면 빨개지니까. 야, 내가 봤을 때 또 한 번 태영이가 했을 수도 있어. 자 이제 스타일 정해보도록. 나 자 자 모든 파랑마을에 후회를 하지 말도록 해. 자 그러면 오케이 하나 둘 셋. 난 진짜 모르겠다. 나 지민이. 난 진영. 자. 자 지민이 손. 지민이 손. 하나 둘 셋 넷 네 명. 네 명이라고? 지민이? 나 진영 했어. 진영. 세 명이 세 명. 세 명. 진 하나. 본인 한 명. 본인 한 명 여기 있어. 좋아 좋아. 아 이렇게 보는 가늘이 빵 터지는 건 처음인 것 같네. 소수 의견도 의견이야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릴 때 반장 선거 이후로 본인 찍는 사람 처음 봤다. 나야 나. 형 의견. 아니 엄청. 네, 형은, 지민으로 됐어요. 자수로 지민이에요. 반전이 숨어 있다니까. 왜 아무도. 지민 씨. 아니 지민 아닌가? 지민아 진짜 아니야. 아니야 이거 초반에 초반에. 아 끝났어 끝났어. 자 너희들은 잘못 생각하고 스파이네. 그 스파이를 정했어. 너 스파이? 나 스파이죠. 그러면은 스파이는 일어나서. 본인이 스파이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아, 아, 오케이! 야, 뭐야, 맞추고? 야. 야, 스파이 맞췄을 것 같아요? 내가 진영이라 했잖아요. 진영이야, 진영. 아, 진영이야? 아, 진영이야? 진영이야, 했잖아. 와 대박이다. 아니라니까 이번 주차는 아니라니까 왜 나야. 진실은 이번 게임에서 멤버들의 미션을 방해하셔야 됩니다. 화려한 것을 걸리지 않고 미션까지 모두 성공하면 NPC 조지거나 들키거나 하면 미션에 실패해요. 네, 그래서 진실 제외한 오늘 꼴찌 멤버와 함께 벌칙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되게 쉬울 거예요. 안 쉽죠. 네. 예, 찐! 아, 좋아. 우리 형. 미안하다, 얘들아. 우리 형이에요, 우리 형. 미안하다. 우리 형이에요. 얘들아, 미안하다. 우리 형이에요. 뭔? 아, 자랑스럽다, 진짜. 네, 미안하다, 얘들아. 우리 형이. 나 일단 투자, 진영이랑 투자. 야, 비가 마지막 내 연설에 넘어간 게 다행이네. 야, 저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꼴찌는 누굽니까? 그래서. 네. 나 그거조차도 X야, 나는. 와, 진영이 두 장이야. 소름이 돋는다. 사진에 신체 일부라도 나오면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1점이면 사진 한 장당? 와 진짜 야, 대박이다. 야 감별사, 감별사 갑니다. 감별사 패널에 갔어. 그 사진 다 무시하는 거야. 아 제가 다 찾아냈어요. 제가 나온 게 뭔지 다 찾아냈으니까 제가. 자 일단 호비부터 갑시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별사. 자 갑시다. 일단 호비는 야 난 큰일 났다. 야 난 큰일 났다. 나 두 장이야 두 장. 두 장이에요. 두 장이에요, 두 장. 자, 호비는 두 장이에요. 호비는 네. 두 장입니다. 전 나쁘지 않아요. 아니야, 어차피 틀렸고, 어차피 틀렸어. 어차피 없었던 사진이야. 어차피 틀렸고, 한 장밖에 없다고. 그치, 아! 너 더 있어. 자,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니, 자 여러분. 아 이거 레전드다 이거 레전드야. 야, 아. 야 족구 다음이 있었어? 와.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니 보세요 여러분. 자. 아 예능이라니까 우리 그냥. 아, 자, 아, 아니 여기 있다니까 슈가 씻고 보세요. 자. 야 몇 채비야 이거. 게임 밋밋하더라. 이럴 리가. 내 사람. 자 여기 슈가 씨 하나 있고요. 슈가 씨 하나 있고. 요 옆에. 요 옆에 미세하게 하나 있어요. 와, 요 옆에 미세하게 하나 있어요. 저게 있습니다. 형이에요? 아, 근데 다 취소네. 이게 나야. 야, 맞네. 옷 맞네. 아, 다 확인했어, 너네 하는 동안. 이게 나야. 야, 내가 지인 형이라고 했지. 아, 진짜 얼마나 신났을까, 진짜. 자, 진짜. 야, 하나도 안 신났어. 애들이 나 나오면 사진 빼더라고. 어? 어우, 잘 뺐네, 그러면은. 저는 형이랑. 나 진짜 외로워 보여가지고 진 형 많이 찍어주려 했는데. 자, RMC 거. 밑에 밑에 RMC 거 두 개예요. 어, 두 개? 어떻게? RMC 거 두 개예요. 자 여기 여기 하나 있고요. 아 그렇지. 그리고 요 뒤에 요 머리통이 접니다. 아 확실해요? 요 옷 색깔이 저죠? 미쳤다 진짜. 요 머리통이 저예요. 아, 아 진짜로? 어, 옷 색깔이 나잖아. 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아 잠깐. 이 옷 색깔이 나밖에 없어. 나이스! 나이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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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영이야! 자! 정국이 거 들고! 야! 진영이야! 자! 정국이 거 들고 와! 자! 정국이 들고 와! 야! 이거 뭐 다 숨어있네! 야! 자! 이거 하이라이트 내 거 먼저요. 아, 알았어 알았어. 자! 아, 지민이 거! 형은 나 안 숨어있는데? 자! 지민이 거 여기! 아니, 말도 안 되는데 숨어있어. 여기! 나 어디 숨어? 여기 한 장! 나 눈물 나! 와! 진짜 이렇게 바뀐다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두 장! 지민이가 눈에 잘 안 띄었어요. 그 지민이 한 동안 제가 형! 여기 세 장! 아, 세 장, 세 장. 지금 나 30점 날라갔어. 자, 비 이거 한 장. 그 다음에 이거 두 장. 이거 없어, 너 얻어. 아, 근데 이거, 이게 현실 부족. 5, 6, 7, 8, 9, 10. 아, 10점이야. 야, 영화 들고 와. 야, 잠깐만, 태영아. 진영, 진영. 그럼 너 이거 취소냐, 이거? 아, 11. 야, 이거 취소네. 와. 아 이것도 지세요. 이것도 지세요. 와, 야 잠깐만 꼴찌 누군지 모르겠는데? 야 정국아 갖고 와. 계산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야 그러니까 진영이 다 챙겨줬지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 자 갖고 와. 와 소름 진짜. 난 진영을 믿지 않았었어. 대박이다. 나는 진영을 믿지 않았었어. 야 나 몇 점 마이너스냐? 이 형 군데군데 다 숨어 있어. 자 정국이 이겨 저고요. 여기 뒷모습 접니다. 아 이거 진영이야. 와. 진짜 여기 뒷모습 카이저 소재야? 아니 어떻게 알아? 어떻게 맞춰? 여기 뒷모습 저고요. 요 요것도 저고요. 와. 요것도 저고요. 요것도 저고요. 여기 또 숨어 있냐? 거의 없는 것 같아. 네 없네. 와 근데 네 개 취소된 거야? 와. 이야. 와. 이러면 몇 점이에요? 야 이런 박빙인데? 와. 이러면 몇 점이야? 아 일단 난 좋아. 잠깐만 나 1등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나 이제 불러드릴게요. 제발 내 이름 나와라. 소름이다. 내 이름 나와라. 내 이름 나와라. 파이는 생각도 못했다. 그러니까. 네. 마이너스 6점 돼서. 오케이. 와. 아 뭐야? 성공했다. 제우 1등이네. 오케이. 제우 1등 아니야? 아니 아니야. 제우 이상들 최애 1등이구나. 꼬치는 아니야 일단. 와. 열심히 했다. 와 오늘 진짜 잘했다. 예. 네. 마이너스 1점. 몇 점이죠? 24점. 괜찮아. 꼬치만 안 해도 꼬치만 안 해도. 야 우리. 아 이쪽 별로 안 궁금해요. 녹음 궁이에요. 녹음 궁. 와 스펙타클하다 진짜. 아, 너 할 거야 아닌가 봐. 난 이거. 5점으로 3점. 와. 어 잠깐만. 형이랑 나랑 점수가 똑같은데? 지민 씨. 네. 마이너스 30점으로 3점. 오! 내가 지민. 나는 무엇을 위해서 당신을 내 왜 목이 터져라? 아! 야 네가 나 많이 찾더라. 야 정국이 조용하잖아 지금. 정국이 운다 정국, 지금. 정국이 내가 봤을 때 유일한 한 자릿수 나온다. 정국이 다리 뜬다. 어, 한 자릿수 나온다. 오늘의 1등은 다 태영 씨 33점. 저 이름 안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잊을 것 같겠습니다. 사실 점수를 더 까야 돼요. 뭘 들고. 내가 차마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저 아재 이게 안 돼. 아, 나 오케이. 정국아. 야, 정국아. 몰라 몇 점이지? 졌어. 이미 졌어. 끝났어. 안 아, 야, 정국아. 정국아 일로 와봐. 정국아 앉아봐. 끝났어. 정국 씨 아닌 거야. 아니요. 끝났어. 야 정국아 아닐 수 있대. 뭐든 이실 직권도 해야지 근데 씨. 정국 씨 점수 듣고 이실 직권하자. 마이너스 5점 13점.
어? 이신 찍고 해봐 빨리. 어? 이신 찍고 해봐 빨리. 아! 설레발! 설레발! 와! 조용히 있었으면! 조용히 있었으면 얘가 꼴등이 돼! 와! 세상이 이렇게 무서워. 빨리 이신 어, 오래 살고 봐야 돼! 오래 살고 봐야 돼! 야 14점이 나랑 동점이야!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 이신 찍고 하지 마! 종국아! 1분 전에 나야! 빨리 이신 찍고! 하지 마! 자, 아니야. 봐봐. 자, 이신 찍고. 자, 자 한번 들어봅시다. 결론의 기회. 들어볼게요. 자, 자 이게 진영일까? 어? 이 뒤에 진영일까? 이거 봐도 진영... 아, 옷이, 옷이 진영. 나네. 저거 나야. 아니야. 어, 잠깐만. 태영이 형, 태영이 형. 태영이 옆에 사진 찍었잖아. 어머들아! 뭐라고? 아니 태영이랑 옷 색깔이 똑같다 해도 태영 옆에서 사진 찍었잖아. 맞아? 아니야 진짜 시스템 카메라 감독님 찍었잖아. 그래서 내가 봤는데 카메라 감독님 중에 이 색깔을 입고 계신 분이 없더라고. 아니 왜 이실 찍고 그랬냐 이 바보야. 와 진짜 진짜 옮기고 싶겠다 과거의 나에게. 아 형과 울어? 촉촉합니다. 아니야 몰라. 야, 아니야 몰라. 저게 저거 끝났어 나가 한 자리요. 아니 그걸 왜 이야기했냐. 야 이실 짓고 안 했으면 반전이었는데. 솔직함에 어, 근데 이실 짓고 해서 더 반전이 왔다. 아 근데 애들 사진 찍는데 내가 엄청 기웃거리긴 했어. 호가 나 도와줄게. 자, 뭔데? 자 아니 형 형 있으면 안 돼. 나 있으면 안 돼? 아, 왜? 뭔데 뭔데? 야 나 나 야 나도 이거 도와줘. 아니 비교봐 좀 비교봐. 저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뭔데 뭔데? 이렇게. 어 아니 아니 형 정우의 말씀인데. 아니 미안 쏘아리. 어? 오케이. 자, 이 네 명 우리 해맑게. 자, 네 명 해맑게. 하나, 둘, 셋. 집이야! 야! 진영 나왔어, 진영 나왔어. 진영 나오면 안 돼, 빨리. 자, 오프닝 장소에서. 아, 아니. 애들이 찍다가 제 얼굴 요만큼만 나와도. 아니, 저 나왔다고 다시 찍어요, 이거. 어떡해. 지난 최종 점수 7점. 와. 럭키 세븐. 감사합니다. 네벨 세븐. 야 이렇게 이어지네. 야. 야, 야 큰 그림이네. 야 너 방탄을 뼛속까지 사랑하는구나. 아, 아 이게 제 큰 그림이었습니다. 빅 피처스. 7, 7 밑으로는 못 내려간다 이거지. 와. 지폴지 아니라고. 자기 스파이입니다 이럴 때 진짜. 진짜 아까 진짜 나 울었잖아 너무 웃겨가지고. 아 너무 기분이 좋네. 아, 와. 오늘 진짜 이 타이밍이 몇 번에 온지 모르겠다. 목 다 갔어요 나. 아니 나 족구 이유가 있을까 했거든? 어. 있네. 눈물 아프다 눈이 아프다 눈이 아파. 자 정국 씨 어떠세요? 행복합니다. 정국 씨가 정국 씨가 엔딩 멘트 함께 끝내줘. 그렇지. 오늘 주인공이니까. 아, 오늘 7점. 진짜 나 아까 울었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팬분들 아미 여러분들께 뭔가 조언해줄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람은 아 이거 저 진영이잖아 이게 너무 웃겼어. 사람은 마음만 앞서면 안 돼요. 뭐든지 말보다 행동이. 네, 제가 겪어봤으니 여러분들 이게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끝까지 상고만 끝까지 들어야 돼.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 일곱 명 방탄소년단. 이거 태영이 형 아니야? 이거 진짜 웃겼어. 앞으로도 태영이 옆에 있는데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하나, 만나. 가슴나. 진짜 웃겼다. 와, 이거 태영이 형 아니야라고 이 희망찬 말을 하는데 태영이 옆에서 네 옆에서 브이하고 있잖아.